맛집은 맡기자에게 맡기자. 오늘은 이 날씨도 꿀꿀하고 이 대구의 뜨끈한 이 곱창 전골 맛집 한번 왔습니다. 실내는 10테이블 정도고 상당히 깔끔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곱창전골 2인분 주문합니다. 음식은 빨리 나오는데 최소 40분 끓여야 제맛이 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0분 전에 전화하시면 좀 더 쾌적 스피드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진하고 얼큰한 국물이 소주를 부릅니다. 이따 김치 넣으면 감칠맛까지 업그레이드. 지금 저 곱창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잠시 후 쓰나미를 보실 겁니다. 대파랑 후추가 팍팍 들어가서 안 그래도 잡내가 안 났는데 냄새를 말살시킵니다. 이렇게 먹기 좋게 가위로 잘라주시는데 색만 봐도 신선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거의 뭐 곱창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양도 많아서 진짜 2인분인데 한참 자르십니다. 슬슬 양 많은 게 느껴지시죠? 멀리서 봐도 심상치 않은 곱창들입니다. 전골도 끓고 제 식욕도 끓고 잠깐 밑반찬 빠르게 보여드리면 이따 곱창과 운명을 함께할 김치, 고급 인력님이 싹싹 드신 미역줄기, 오이 쌈장 양파입니다. 이제 김치 넣어서 시원한 맛을 더해줍니다. 김치도 색감이 장난 아니죠? 여기에 대파 를 추가로 넣어주십니다. 제가 진짜 과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냄비 넘쳤습니다. 급하게 불 낮췄어요. 이제 못 참겠습니다. 좀 더 끓여야 하지만 먹을 겁니다. 곱창 크기에 맞는 꼬마 김치까지 해서 덥석 먹어봅니다. 좀 일찍 먹어도 부드러웠어요. 제가 이가 안 좋아서 아무리 방송이라도 질기면 이 표정이 안 나옵니다. 다 익은 곱창들이 매력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사장님이 생곱창을 받아오셔서 직접 손질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양을 더 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가게든 사장이 힘들어야 손님이 즐겁다는 건 망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소중한 피와 땀이 우리들의 군침이 되고 소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 때문에 술은 못 마시지만 침은 원없이 흘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국물은 먹어봤는데 살짝 졸일 정도로 유지하는 게 최고였습니다. 2인분인데 정말 서로 눈치 안 보고 먹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시면 방문을 좀 미루십시오. 적어놓은 대로 40분을 기다린 맛은 오랜 기다림을 보상해주고도 남았습니다. 국물은 정말 차를 버리고 싶은 맛이었습니다. 깜짝 게스트 새우튀김입니다. 네 마리가 가지런히 누워서 나옵니다. 튀김옷을 입고 통통한 일자 몸매 뽐내면서 저를 은근슬쩍 유혹합니다. 뻔한 도발이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바로 소스에 인정사정 없이 밀어붙입니다. 거침없이 한 입, 따로 간을 거의 하지 않으셔서 튀김의 고소한 맛이 잘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리뷰가 별로 없어서 좀 불안했는데 먹어보니 진짜 뺏기기 싫은 맛집이었습니다. 점심 특선은 1,000원 할인에 사리까지 서비스예요. 리필용 육수도 가득 주십니다. 아 그리고 사장님도 친절하십니다. 에이 유튜브 왔으니까 당연히 잘해주죠. 네이버 리뷰 보시면 저의 결백이 증명될 겁니다. 정말 집 근처에 있었으면 일주일에 한 번은 갔을 것 같습니다. 맛, 청결, 서비스 세 박자가 잘 맞았어요. 자 이제 곱창전골을 한가득 퍼놓고 빠질 수 없는 볶음밥 먹어보겠습니다. 이미 배는 불렀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국물에 밥을 볶은 맛이 진짜 기대되더라고요. 손놀림이 정말 현란하셨습니다. 야 이 국자로 현란한 드리블을 보여주십니다.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비주얼. 어이구 이거 진짜 빨려 들어갔습니다. 숟가락 굴착기로 시원하게 봐줍니다. 입청장이 까지겠지만 각오는 됐습니다. 여러분 볶음밥 치얼스. 뜨거운 거 맛 사이에 치열한 저울질. 저울은 맛 쪽으로 단번에 기울었습니다. 이렇게 남겨놓은 국물에 담가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장님이 직장인들 점심시간 맛집이랬는데 그냥 24시간 맛집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전성산 대안곱창 먹어봤습니다. 확실히 왜 오래 끓이라고 했는지 알겠어요. 끓일수록 맛이 더 진합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달서구 오실 일 있으면 드셔보십시오. 맛집은 맡기자에게 맡기자. 그럼 저는 다음 맛집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